자, 감각 기관이에요. 중이 그죠? 자극과 반응 중에서 감각 기관. 우리 시험 대비 준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눈의 구조와 기능이 있어요. 지금 감각 기관에서는 눈, 코, 코가 있나? 코, 눈, 코, 눈, 코, 귀, 입은 말하는 데죠. 그죠? 감각 기관은 아니고. 피부 감각 이렇게 네 가지 위주로 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거는 단순 암기거든요. 여기는 단순 암기예요. 근데 뭐 동공, 홍채, 각막 생소한 단어들이에요. 그죠?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들이라서 좀 낯설어요. 그렇지만 계속 꾸준히 암기하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을 거예요. 자. 홍채예요.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눈이 눈으로 들어오는 뭐를 한다고? 빛의 양을 조절해요. 빛의 양을 조절해요. 자, 이 홍채는 이 꺼풀이에요. 꺼풀. 얘를 얘기하는 게이 살. 응? 이 살. 살이 늘어나면 여기가 구멍이잖아. 요 살과 요살 사이가, 그지? 맞아? 늘어나면 구멍이 작겠지. 우리가 이 사람이나 동물의 눈가를 보면은 이 가운데 까만 거 있잖아. 까만 거, 그지? 이게 동공이 커진 거야. 그 말은 뭐야? 요 홍채지. 이 옆에가, 그지? 살, 그지? 살이 쪼그라드는 거잖아. 이건 살이 늘어난 거고, 맞아요? 그죠? 이 학교에서 배웠니? 배웠어요? 시험까지 했어요? 일단 홍채는 빛의 양을 조절하고요. 각막은 이맨 투명한 막이에요. 각막은 홍채의 바깥. 수정체는 이 렌즈 역할을 하죠. 그죠? 빛을 굴절시켜요. 선모체. 수정체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수정체를 얘 선모체가 잡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수정체가 늘어나고 얇아지겠지요? 또 그냥 뭐, 가만히 느슨한 상태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정체가 두꺼워지겠죠? 그죠? 선모체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애가 선모체예요. 맥락막은, 검은색 막이에요. 눈 속을 어둡게 해요. 만약에 여기를 암실처럼 안 해놓으면요. 이런 데로도 빛이 들어가잖아. 살이 얇으니까. 지금 훤해가지고 제대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눈 속을 어둡게 해요. 유리체예요. 투명한 물질이에요, 여기. 그죠? 투명한 물질. 여기 눈가래 아무것도 없으면 눈이 꺼져버리잖아요. 뭔가로 꽉 채워줘야 되겠죠? 그죠? 그게 뭐예요? 유리체예요. 꽉 차면 형태가 유지가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죠? 곡막이에요. 눈의 가장 바깥쪽의 막이다. 제일 바깥쪽에 뭐다? 곡막이다. 제일 바깥에 거니까 뭐예요? 내부도 보호를 하겠죠? 형태도 유지하겠죠? 아이씨, 쉽게 얘기해서 박스야, 박스. 바깥에, 제일 바깥에 박스예요. 형태도 유지하고 안에 내용물도 보호해요. 막막 보도록 합시다. 상이 맺히는 부분이에요. 상이 맺혀서 사람이 보려면 시각 세포가, 땡땡 세포가 항상 있습니다. 알았죠? 세포가 있어요. 황반은 세포가 많이 있는 곳이고요. 맹점은 뭐예요? 시각 세포가 없어요. 맹점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컴퓨터 선 같이 다 모여 있는 거. 선 다발. 응?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시각 세포는 없어요. 알겠지? 아, 봤어요. 이거는 지금 아주 쉬워요. 쉽기는 한데, 암기하려면 헷갈리겠죠? 시험 문제는 이런 것도 한 문제 나올 테고, 경로는 뭐예요? 빛이 들어오죠? 각막이 제일 바깥쪽에 있었죠? 그 다음에 수정체를 통과해요. 그 다음에 빈 공간인 유리체를 통과한 다음에, 어디? 망막. 그죠? 망막. 여기. 망막에, 그죠? 망막을 통과한 다음에 시각신경,
요거 전선이 뇌까지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 그지? 맞잖아요. 전선. 전선이에요, 전선. 그지? CPU까지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죠? 순서 같고요. 빛의 양 조절 볼게요. 우리 밝은데 햇빛이 눈깔 속으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니? 아니죠. 좀 닫아줘야 되겠지? 그지? 작게 만들어야 되겠지? 맞아? 구멍을 작게 만들어야 될 거야. 작게 만들려면 이 홍채가 늘어나야지 이게 작아질 거 아니야. 그지? 홍채가 확장돼야지 동공이 축소될 거예요. 그러면 빛이 조금 들어오겠지. 우리 깜깜한 데 갔어. 눈깔에 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멍을 크게 해줘야 되잖아요. 크게 해주려면 어떻게 돼? 이 홍채가 쪼그라들어야 되겠지. 그지? 맞아요. 자. 진대라는 거 학교에서 가르쳐 줬나요? 진대. 이게, 봐봐라. 되게 웃긴 게, 이 섬모체만 가지고는, 수정체가, 야, 섬모체가 수축된 거는 쪼그라든 거지. 섬모체가 쪼그라들었어. 쪼그라들면은, 여기, 이거 잡아다니는 게 쪼그라지면은, 이게 두꺼워지니? 이게 쪼그라들었어. 그러면 이게 팽팽해지겠지. 수정체가 더 늘어나겠지. 원래는. 맞아? 그지? 근데 왜 두꺼워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안 돼요. 근데 진대라는 게 있으면 이제 이해가 가요. 진대라는 게, 그거 학교에서 설명 안 해주셨어? 자, 요게, 요건 홍채고, 요거는 뭐라고? 요거는 섬모체예요, 섬모체. 섬모체에 진대가 있어요, 진대. 섬모체가 쪼그라들어, 수축이야, 수축. 알았지? 쪼그라들어. 쪼그라들면은 진대가 어떻게 되냐면 느슨해져요. 아, 이 새끼가 잡았다니니까 얘는 늘어나야지.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느슨해지면, 얘가 느슨해지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가 느슨해지면 느슨해져. 아, 얘가 길어졌다고. 그럼 얘는 두꺼워지겠지. 아, 이제 이해가 가는구나. 얘가 잡아다녀서 얘가 늘어나니까 얘는 얘둘다 늘어나니까 얘가 어떻게 돼? 두꺼워지겠지, 그지? 아, 그러니까 섬모체가 수축하니까 이 수정체가 수축되는 거지, 두꺼워진다라는 게. 맞잖아, 쪼그라드는 거잖아, 결국은. 그지? 아, 이 사이에 뭐가 그 반대. 이 반대예요. 이게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이런 관계잖아요, 지금. 그지? 아, 그러니까 얘가 수축해도 수정체가 수축하는 게 맞구나. 그 사이에 반대 역할을 하는 진대라는 게 있구나. 여기 선처럼 생긴 게 진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섬모체가 늘어났어. 그러면 얘는 진대는 얘가 늘어났어. 얘는 수축되는 거야. 얘가 늘어나는 거야. 이완이 늘어난 거잖아. 얘가 바보같이 질질 늘어났어. 그럼 얘가 수축하죠? 얘는 어떻게 돼? 양쪽에서 수축했으니까 늘어나겠지. 이해가 가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가운데 그 진대라는 게 반대로 놀아, 지금 진대라는 게. 그래서 섬모체가 수축하면 수정체도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수축이 두꺼운 거예요. 섬모체가 이완, 늘어나면 수정체도 이완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죠? 쉽지? 쉬운 거야. 자,
우리 눈의 이상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나요? 5학년 때 배우죠. 근시는 가까울 근, 멀 원, 응? 멀 원. 우리 안경 쓴 우리 반 친구들 대부분이 멀리 있는 게안 보이지? 가까이 있는 거 안경 벗고도 보이긴 하지. 눈을 좀 대빵 가까이 대긴 해야 되지만 엄청 불편하지만 보이기는 한단 말이야. 우리는 근시예요. 가까운 거가 보여요. 그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렌즈 꼈죠? 대부분의 학생이 오목 렌즈를 꼈어요. 지금 여기도 원장님 포함해서 다 안경 썼잖아. 우리 안경 오목 렌즈잖아. 우리 가까이 있는 거 보이잖아. 너 안경 벗고서 멀리 있는 거 보이니? 안 보이잖아. 이걸 틀리면 바보죠. 지 눈하고 비교해봐도 아는 건데. 그지? 자, 여기에서 웃긴 건이 말이 너무 헷갈리죠.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정상보다 길거나, 피, 뭔 소리냐? 자, 오늘은 저거 이해하면 다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 학원 블로그에 있는 거죠. 정말 좋은 얘기가 많죠. 주옥 같은 얘기가 있죠. 이거예요. 근시만 봅시다, 근시. 뭐라고? 우리 이 수정체잖아, 이 렌즈. 수정체랑 망막이 있잖아, 눈깔 뒤에. 그지? 여기에 상이 맺힌다며. 그지? 망막. 수정체랑 망막 사이의 거리가,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인 거리가 있는데, 이 망막이 이 뒤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 정상보다 길다라는 게. 맞아? 이게 만약에 정상이면 이 사람은 눈깔이 더큰 거예요. 그지? 맞지? 이상하게. 그래서 길거나 수정체가 두꺼워서 상이 망막 앞에 맞지. 이 사람 눈은 여긴데 상이 여기 맺히는 거 아니야, 지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망막 앞에 맺히잖아, 지금. 왜? 수정체랑 망막 사이의 거리가 멀어. 이렇게 멀어. 원래는 여기 맺히는데 얘는 멀어. 자. 원래 정상은 여기에 맺혀. 우리 눈깔이 상이 여기에 맺히는 거 지금. 응? 정상이라고 녹색 선 보여요? 녹색 선 보이죠? 응? 맞죠? 이 사람은 눈깔이 참 요만했으면 좋겠어. 망막도 조만하고 저거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여기 맺히는 게 정상인데 이게 정상이라고. 근데 내 눈깔은 사실 이렇게 길어. 커. 상이 앞에 맺히지. 응? 이 상이 앞에 맺히는 거를 그거를 뭐라고 그래? 우리 근시는 먼게안 보이잖아요. 수정체와 안구 사이의 거리가 멀잖아. 정상이 요건데 우리 눈깔을 이렇게 해서 멀잖아. 수정체와 안구 사이가 멀어. 그러니까 상이 앞에 맺히겠지, 그지? 맞아? 상이 앞에 맞춰. 그러면 우리 오목렌즈 여기다 앞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초점이 길어져. 길어지겠지, 오목렌즈 하면은. 볼록이 땡겨주는 거 아니오? 원시는요, 가까운 게안 보이잖아요. 그죠? 할아버지들. 돋보기를 쓰잖아요. 그죠? 수정체랑 안구 사이의 거리가 짧아. 아, 그게 뭐냐. 원래 눈깔이 이렇게 길어야 돼. 정상이면 이렇게 커야 되는데, 수정체랑 안구 사이가 짧다라는 게이 말이야. 짧잖아. 정상보다. 맞지? 그게 그 말이에요. 헷갈려요, 되게. 아, 수정체와 안구 사이의 거리가 정상보다 짧아. 이 눈깔이 이마, 망막이 저기까지 컸으면 좋은데, 짧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볼록 렌즈를 해서 초점, 이게 모아주는 거야. 초점이 앞에 맺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교정이 되겠죠? 자, 이제 이 말이 되게
수정체와 망막 사이가 거리가 정상보다 길거나 수정체가 두껍고 앞에 맺힌다. 이런 말이 이제 이해가 가나? 우린 정상이 아니야. 얘는 하나는 상이 앞에 맺혀. 정상보다 어때요? 짧은 거잖아. 이게 짧은 거야. 그지? 한 가지만 외우고 이건 반대니까 그렇게 봐. 우리 근시는 뭐라고? 정상이면 여기 이 앞에 맺힌다고. 정상이라면 이게 초점거리가 어때요? 이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우리 어때요? 정상보다 길지 지금? 길잖아 앞에 맺히니까. 그것만 외우면 돼요. 알았지? 쉽지? 귀? 귀는 좀 쉽지. 이게 그 말이야.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야, 이게. 그럼 근시하고 원시하고 같이 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전문의가 아니야.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마. 근시랑 원시랑 같이 오는 게 뭐야? 같이 오는 사람이 몇명 있더라고요. 그게 누군데? 저희 앞에. 어떻게 같이 와? 시력이 죄다 나쁜 거지. 뭐라고 얘기하기 힘든 거지. 이거는 가까운 건 보이는 사람. 이건 먼 거는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뭘까? 둘다 아니지, 예를 들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뭘 여기다 두고 그 케이스를. 시험 우리는 기말고사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알았지? 귀 보도록 합시다. 귀에요. 귀의 구조는 귓바퀴가 있어요. 여기 귓바퀴예요. 여기 소리를 모아요. 여기가 왜 이도예요? 오이도가 생각나냐? 왜 먹는데, 인천은? 그지? 왜 이도예요? 알았지? 왜 이도? 통로예요. 고막은 여기 막이 있어요. 이 파리 날개, 잠자리 날개는 질기기라도 하지. 고막은 더 얇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얇은 막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귓속 뼈가 있어요.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켜줘요. 뭐라고? 진동을 뭐 한다고? 고막이 소리에 의해서 이 얇은 막이 울릴 거 아니야? 그지? 흔들릴 거 아니야? 그 진동을 뭐 해준다고? 귓속 뼈가 증폭시켜준대요. 달팽이관에는 뭐가 있어요? 청각 세포가 있어요. 알았지? 아까 망막에는 뭐가 있었어? 신경세포. 황반에는 뭐가 있었어? 신경세포가 많이 있었어. 달팽이관에는 뭐가 있어? 청각세포. 소리를 느끼는 거예요. 귀인두관이 있어요. 귀인두관은 여기 통로가 있어요. 뭐예요? 압력을 갖게 조절하는 거야. 우리 뭐 물속에 들어가면 여기 확 눌러버리니까 귀가 멍멍하잖아요. 그죠? 또 높은 곳에 올라가도 압력, 여기 이 안의 압력과 여기가 틀리잖아요. 이 귀인두관은 다른 데로 연결이 된 거예요. 어디? 코, 여기 이쪽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귀 기압이 낮아져서 고막의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이 달라져서 먹먹해져요. 멍멍해지는 게 아니라 먹먹해지는 거군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침을 삼켜요. 턱 빠지도록 하품을 하면 귀인두관을 통해서 공기가 목구멍으로 빠져나가요. 목구멍으로. 알았죠? 목구멍하고 연결이 된 거야. 우리 목구멍은 입하고 이 코랑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거기랑 연결돼 있는 공기 통로예요. 알았지? 그래서 압력을 갖게, 압력 조절을 한다. 귀인두관은 뭐 한다고? 압력을 조절한다. 그죠? 압력을 조절한다. 자, 우리 항상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경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청각세포가 있고, 어떻게 돼? 전선으로, 그지? 전선으로 CPU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럼 마지막, 맨 처음에 소리가 있고, 귓바퀴 외이도 고막. 고막에서 뭐 한다고? 진동을 한대요. 소리 때문에. 고막에서 진동을 하고 귓속뼈가 증폭시키죠, 이 진동을. 그죠? 맞아? 순서 암기.
경영감각 볼게요. 우리 여기 달팽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달팽이죠. 여기 달팽이죠. 달팽이 위에 뭐가 있어? 달팽이 위에 고리가 하나, 둘, 반고리. 고리인데 반쪽 반원처럼 그지 반고리야. 알았지? 고리가 세 개 정도 있어요. 그죠? 이걸 보고 우린 뭐라 그래? 반고리관. 얘는 뭐 한다고? 몸의 회전, 속력 이런 걸 감지를 해요. 우리 어지러워. 그 지구 뭐라 그러지? 그거? 빙빙 도는 거? 놀이터에 있는 거? 지구본? 아니, 지구본? 아무튼 그거 막 타고 어떤 새끼가 막 돌렸다고 쳐봐. 100바퀴 돌았어. 어지럽지요. 그죠? 반고리관, 회전관, 전전기관 볼게요. 전전기관은 그 중간. 여기는 뭐? 달팽이관. 그리고 이 고리 세 개는 뭐라고? 반고리관. 이쁘게. 됐지? 아주 잘 그렸죠? 달팽이관, 그 가운데 대충 전전기관, 그 다음에 반고리관. 전전기관은 기울기를 감지해요.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감각하고요. 알겠죠? 넘어지려고 그래. 그러면 전전기관이 느끼는 거예요. 자, 여기 요거 학교에서 가르쳐줬냐? 반고리관 내부에는 감각세포가 있는데 림프로 가득 차 있대요. 림프가 액체예요. 액체. 액체가 있어. 감각세포가 회전을 감... 야, 이게 액체가 계속 움직일 거 아니야. 그지? 너 돌다가 제자리에서 100바퀴 돌다가 멈췄어. 이 액체는 계속 움직여 안 움직여? 계속 어지럽잖아. 걔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뭐라고? 림프로 가득 차 있어요. 림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림프의 이동에 따라 그지 감지하는 거예요. 림프가 움직이는 거 보고 감지하는 거예요. 알았지? 좀 과장된 게 있는데 그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나도 뭐 그지? 그렇게 잘 알겠니? 그렇지만 중학교 고 푸는 거에는 이상이 없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잘 외워요. 요 안에는 뭐로 되어 있다고? 림프. 림프로 가득 차 있다. 어디가? 여기가. 그죠? 그래서 회전을 느껴요. 기울기, 전전기관은 뭐를 느껴요? 기울기를 감지해요. 알았죠? 여기에는 저기 달팽이관에는 뭐가 있다고? 청각세포가 있어요. 알았지? 얘는 회전을 감각하고 얘는 위치, 기울기를 감각하는 거예요. 귀속뼈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귀속뼈를 이렇게 확대하면요, 이 망치처럼 생겼다라 그래서 망치뼈, 모루처럼 생겨서 모루뼈, 요건 등자뼈래요. 뭐 한다고? 이 귀속뼈가 증폭시킨다라 그랬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뼈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의 뼈 암기하셔야 돼요. 알았지? 세 가지 뼈예요. 그림이 중요하지는 않아. 알았지? 모루가 뭐예요? 모루가 망치질 할 때 뭐 그 밑에다 대는 게 모루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대장간에서 칼 같은 거 만들 때 나도 몰라. 아니 좋은 말이. 자. 이거 왜 없어졌지? 옛날에 있었는데.
자기가 원장님이 보여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죠, 요거. 등잡뼈죠? 그죠? 등잡뼈.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등잡뼈랑 연결된 게 이것이 모루뼈. 그 다음에 요것이 모루가 가운데 있고, 여기 등잡뼈가 되겠고요. 요것이 망치인가요? 망치가 되겠네요. 요것이 망치. 망치뼈, 모루뼈, 등잡뼈 되겠습니다. 그게 왜 빠졌지? 재작년까지 있었는데, 안 중요한 건가 보죠. 자, 코 보도록 하죠. 후각, 냄새 맡는 거죠. 미각은 맛 느끼는 거예요. 자, 코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갖다가 코 속을 확대한 거예요. 일단 여기 전선이 있겠죠. 뇌까지 연결된 개를 뭐라 그래요? 우리 후각 신경이라고 그러죠. 여기에는 아까 시각세포, 청각세포 배웠어, 그지? 여기는 뭐가 있는 거야? 후각세포가 있는 거야, 후각세포. 자, 우리는 성립은 기체상태의 화학물질을 그 후각상피에 있는, 여기가 후각상피래, 알았지? 후각상피에 있는 후각세포가 느껴서 전선 타고 CPU까지 가는 거요, 알았지? 후각세포가 어디 있다고? 후각 상피에, 알았지? 그 정도만 해보세요. 후각 상피가 뭐예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 알았지? 자, 감각 중에서 가장 예민해요. 왜 가장 예민하다는 단어를 쓸까요? 또 쉽게 피로해진대요. 자, 같은 냄새를 오래 맡으면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한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퍼세식 화장실 가봤나? 니네들은 못 가봤지. 푸세식. 시골에 여름에 가야지 이것도, 그지? 그래야지 냄새가 쫄깃할 거 아니야. 똥을 누기 전에 퍼세식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냄새가 없어요. 근데 힘을 주다가 한 10분 있다 보면요, 아무 냄새도 안 느껴져요. 왜? 우리 코는 가장 예민하고 쉽게 피로해져서 같은 냄새 맡으면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똥냄새 속에서도 멀리 맛있는 냄새가 풍겨온다면 그걸 맡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 말입니다. 요 말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았지? 자, 혀예요. 혀도 전선을 따라서 CPU까지 가겠지. 맛세포, 뭐 미각세포라고도 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근데 미각세포라고 안 하고 맛세포라고 하네. 그지? 구조는 똑같은 거야. 이건 어디 있는 거야? 맛봉오리에 있네. 그지? 맛봉오리. 유두네요. 혀 표면이 우리 혓바닥 확대해서 보면 막 도돌도돌 거의 유만한 것들 많이 나와 있잖아. 그지? 느껴? 우리 혓바닥 보면 그 0.1mm도 안 되는 것들로 막 오돌토돌 나 있잖아. 봤잖아. 그지? 혀 표면에 돌기예요. 그걸 유두라고 그러고요. 거기 그 옆쪽에 이 맛봉오리래, 여기를. 아, 어렵죠. 우리 혀는 기체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액체 상태를 느끼는 거고요. 우리 냄새는 뭐예요? 기체예요, 기체. 둘 다 화학물질이네요. 쉽지요? 매운맛, 떫은맛 볼게요. 매운맛은 혀의 피부에 있는 통점에서 자극을 느끼는 통각이에요.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라는 거. 떫은맛은 뭐예요? 앞점을 통해 느끼는 앞각이에요. 맛이 미각이
아니다. 알았죠? 어? 기본 맛은 뭐가 있어요? 단 거, 짠 거, 신 거, 쓴 거, 감칠맛, 미원, 알죠? 우리 버섯이나 무슨 쇠고기 국물이나 뭐 이런 거에 감칠맛이 있는 거야. 단 거, 짠 거, 신맛, 쓴맛, 감칠맛은 뭐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힘든 그 맛. 감칠맛이라고 그래요. 자, 혀의 부위에 따라 음식의 맛은 미각과 후각이 또 합쳐진 거야. 코 막고 먹으면 안 돼요. 알았죠? 응? 어, 이 혓바닥 그거 어디 갔어? 혓바닥 터진 게 없네. 여기 없지? 나 혓바닥 사진은 그거 안 해놨는데. 자, 감각 볼게요. 촉, 접촉, 통점, 아플 통째, 압력할 때 압이에요. 차가운 거예요. 따뜻함이에요. 분포수, 감각점, 통, 외우세요. 통압, 냉온, 통압, 냉온, 촉이 가운데 있네요. 통압, 촉, 냉온, 통압, 촉, 냉온.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감각적 음흉은 몸의 부위에 따라 분포하는 정도가 다르대요. 감각적이 많이 분포한 게 입술, 손가락 끝. 여기가 감각을 잘 느낄 수 있죠. 그죠? 특히. 그죠? 둔한, 우리 몸에서도 둔한 곳들이 있어. 그지? 민감한 부분이 있고. 그거는 왜 그래? 이런 게 많이 분포하는 정도가 달라. 어디에도 있어? 피부 안에도, 피부 안에 표피, 진피, 피부의 진피에도 감각점이 있고 내장기관, 우리 속쓰리잖아, 그지? 느끼잖아, 그지? 두통, 응? 뭐 머리에도 있나 보지? 다 있나 보죠. 속립 경로는 CPU 뭐예요? 전선, 그지? 그 다음에 세포가 나와야 되겠지? 피부 감각점, 그지? 피부 감각점은 주위 환경 변화를 신속히 받아들여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요. 이건 나중에 뇌에 나오면 다시 하도록 할 거예요. 알았죠? 야, 무슨 뭐 100독짜리 너 탁 뿌려봐. 너한테. 너 어떤 반응 나와? 겁나게 신속하게 받아들이죠. 바로 빼죠. 그죠? 맞아? 바로 빼요. 그죠? 이게 없으면 피부 감각점이 곧 없어. 뿌려도 다 익을 때까지 가만히 있겠죠. 이게 무슨 냄새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피부 감각점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거 맞지요? 맞아요? 맞는 거예요.